첫째 돼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다. 의로운 지도자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마음씨 있는 사람. 내 가정이 아니야. 그 넘어서 이웃집, 더 동네, 더 지나서 나라 전체, 온 지역. 여러분들의 친아들, 딸들이 돈 없어 학교 못 가고 또 돈이 없어 쌀을 못 사서 밥을 굶는다면 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을 위로한다, 위로가 됩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최고입니다. 추운 자에게는 옷이 최고예요, 따뜻한 거. 하나님이 그런 삼체다.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는 남이 망하고 남이 못 사는 거 너무나도 안타깝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지역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로울 때, 위로울 때 다 애국자처럼 합니다. 해로울 때는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나라를 헌신자까지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조국과 그 민족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모세 보세요. 장차 왕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왕권뿐만 아니라 보화를 다 버렸어. 자기 백성과 주님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큰 낙으로 보람을 삼았어. 그 기도해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생하며 굶고 헐벗고 오만가지 욕설과 오해를 받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상 주는 거 볼 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을 봤다고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땅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나 지워주셔. 도말해 주셔. 도말해. 나의 이 백성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정이 못됐다고 하지만은 그나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 진멸시킬 바에야 나도 천국에 안 갔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 지워달라고 말이죠. 더 이상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줬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둘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볼 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그를 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절대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지옥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어두운 고단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리미야 선지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생존을 위하여 순환의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조만식 장로님 이북서 순교했죠. 해방이 되자 김일성 일당들이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듣지 않은 바람에 어느 골방에 가뒀습니다. 애국 청년들이 쳐들어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조선생님, 선생님 빨리 탈출합시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월남할 수 없네. 내 동포 내 민족이 이재경인데 이렇게 언어의 또 이사의 거주의 또 여행의 자유가 없는 이놈의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나만 편해 살았다고 내가 도망가면 말이 되냐? 만복가 같네요. 죽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청년이 일곱 사람 들어가서 그냥 강 일으켜도 주저앉고 제발 손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라. 나 김일성한테 바른 얘기 하다가 나 주 앞으로 가갔네. 세상 보통 사람 같으면 범인 같으면은 될 말 못합니다. 위대한 신앙가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말씀이야. 조마시 장로가. 민족 순환에 동참한 조만식 장로님 모세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모세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외로움과 서러움과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죽은 다음에 좋은 명당 자리 찾아서 미리 명당을 무덤을 사놓고 말이죠. 토지를. 그런 자 애국자 못됩니다. 공중에 날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이든지 어느 산골에 가서 죽이든지 여하튼 자기 무덤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어느 곳에 있겠지. 얼마나 대범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조만식 장로님의 사상이야. 생활의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의로운 백성을 찾습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3장 1절, 24장 6절,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1절. 양심적인 백성을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는 양심적입니다. 양심의 어둠이 가리고 가책받고 양심이 두근두근 울 때는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찾아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위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가장 큰 봉사가 뭐냐? 양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양심은 진정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민족과 국가 생존의 거룩한 구루토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다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탈지언정 그 뿌리 구루터기가 땅속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백성은 양심이 살아있는 백성은 죽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일관된 사상이야. 일관된 말씀이야. 오늘날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의 신앙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경 말씀 볼 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저 가져와. 예. 엎어서 안 붙을 수 있어? 보셔야 됩니다. 역사에서는 요세푸스가 말했죠.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 처녀들한테 옷 벗을 때 안 벗었습니다. 좁혔으면 강제로 했어요. 산다 상대방의 코, 혓바닥, 귀를 물어 뜯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보세요. 신앙 없으면 보살하면 후을 보소. 후을 보소. 보소.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바벨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 포로 잡아와가지고선 하루 강가에 있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시한 그 뭡니까? 기타 같은 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 그럽니까? 기타 같으면 세상 노래도 썼다가 또 찬송가 썼다가 다 하고 있잖아요.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강가에 보드나무 밑에 또 기타 같은 걸 걸어놨던 모양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술 한 잔을 그네에 채고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야! 춰봐 한번 춰봐. 그 시온의 노래 좋더라. 너희 부르는 거 그거 한번 우리 앞에 춰봐라. 우리 앞에 한번 들어봐. 노래 불러봐. 100kg 차임을 당하고 주먹 다시 겨우 맞고 앞가슴 뭐 뒷가슴 할 것 없이 멍청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놈아, 보드나무 가지지만 기타가 콕콕 걸려있잖아. 어? 걸려있잖아. 비파가 그 빨리 가지고 한번 우리 회사 한번 노래 좀 불러줘봐. 쳐봐.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 피파치는 기술을 재주를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순간 내 입이 덩어리 혓바닥에 천장에 붙어서 노래 못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비판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짓밟고 불태우고 강간지라고 강도지라고 이놈들 앞에 거룩한 성기 가지고 내가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교대 일정으로 교 달릴 정도로 얻어맞고도 노래 안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고발하지 마세요. 자선만 대망하는 일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자의 부끄러운 젖을 다 내놓고 아래 핫도리 다 내놓을지 정도로 찍힐지는 정 그 바벨론 그놈들 세상적으로 흥겨 술 먹고 즐거워할 때 잡아다가 기타 한번 쳐보라고 말이야. 빙판 한번 쳐보라고 말이야. 노래 부르라고 할 때
매를 얼마큼 받았습니까? 어휴, 다급하세요. 내 재주를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못친 거? 못치게 말이야. 노래 못하게 내 해보다가 천장에 붙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놈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갖다가 짓밟고 불태우고, 오만지 다한 놈입니다. 남이 나라의 포려입니다, 포려! 그 민족 정신, 신앙의 애국을 우리의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꼭 읽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아요.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901페이지 구약성경 901 시작. 알았어요. 노래 안 부른다고 해서 애새끼 잡아다가 저 돌에다 타장을 치고 말이죠. 응? 손에 재주를 잊어버리게 해달래. 예? 기타 같은 거 못 치는 거 말이요. 노래 못하게, 예? 혓바닥에 천장이 붙게 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예수를 입으로 믿는 거요. 생활로 믿어야지. 참.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을 등에 업고 민족 양심을 파는 자들이 좀 많습니까? 그건 내가 직접 보한 게 아니오. 막 일본한테 아부해가지고 그냥 칠팔로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종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들 갖다가 또 참 연예 전문이라든가 각 대학 나온 이런 민족의 애국자 좀 많았어요.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저 마리오베 이 민족의 애국자가 있었죠. 이상재라는 선생님. 총독부에서 지도자 12수를 선발해서 총독부에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신 무기 기관총, 대포, 뭐 여러 가지. 내 칼을 일본도를 그냥 뺐다가 번쩍번쩍 철컥철컥. 그랬을 때에 이상재 선생은 총독부가 물었죠. 어떠냐고. 아마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모양이죠. 마태복음 26장 52절 되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또 일본 고등의 형사가 큰 고여 가져와서 제발 좀 민족을 위해서 일하되 그 우리 일본 욕 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먼 시골에 들어가서 논밭 산도 사고 자선만 대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때 돈은 3천냥.
2조 만렵의 삼천량입니다. 그 줘서요. 생각도 못한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번 고등계 형사 두 놈 앞에 내가 던지면서 나 이거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번 고등계 형사 한 놈하고 한국 앞집이 고등계 형사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본 형사가 일본 말로 그 당신이 뭘 사냐고 말이야. 터용을 해줬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두 번째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 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빠가야로 그러더니 그냥 문을 탁 닫고 나가드립니다. 좀 그쯤 돼야 돼. 선거운동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이제 우리 민족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돈 쓴다고 찍어주지 않아요. 또 안 쓴다고 또 안 찍어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도 쓸데없으면 우리 교회 갖다 헌금하면 돼. 네? 세계 가난 민족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헌금하게, 다 전도하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죠. 오늘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한 사람. 한 사람. 공의. 선과 악을 공평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죠. 정말 그 마음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야 공의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해서야 역대선자들이 말해야 듣습니까? 맞방은 금강성같이 굳죠. 마음은 전부 다 썩어 들어가 있죠. 폐욕한 썩어 문드러진 마음들이야. 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민족들아 백성들아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라. 예언자가 있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예수께 2장 5절에 하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입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대학 교수를 부려져서 학생들이 수천 명이 들어갔다가 수백 명 갇혀있죠. 그때 동아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대학 교수 양심적인 증언을 마지막 재판장 판결 나르기 전에 할 얘기 없느냐 할 때 증언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이요. 본 피고인은 직업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요. 대학 교수.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역의 직위꾼입니다. 자기의 가문을 공개했어. 자기 아버지가 서울역의 직위꾼이 돼.
그러면서 한 말이 정치 이념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 중에 국민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현명하신 재판장님, 한 시대에 신앙인의 사명은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증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사명으로 알고 권력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양심적인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재판장이요, 이 몸이 형무소 안에 있으나 형무소 밖에 있으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붉은 사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어떤 판결을 내려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만 없이 승복하겠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우르 때 500명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를 찾습니다. 양심적인 신앙, 사도 바울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청구해서 말하노니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아는 바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민족, 내 동족 등 내 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전 세계를 감리교의 요한 우리스 그분 말같이 세계는 나의 교부다. 다 구역을 삼고 지옥을 전도의 사명을 삼아가지고 사랑하는 하대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볼 때, 1절 말씀 볼 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자기 제자를 사랑하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겠다 했습니다.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면서 역사적인 대통령 누가 되느냐? 나와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에 신앙적으로 흐림이 없이 떳떳하게 한 표 던지는 애국자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시기를, 또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 의인 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먼저 알아싸우니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고
많이 부르시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두가 의인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바른 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중간에 이 민족을 살리는 아름답고 귀한 지도자를 1997년도 12월 18일 날 보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백성, 성경 많이 보는 백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갈 때까지 민족을 뜨겁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밀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